오늘의 마지막 코스! 세계에서 통한 월드스타의 패션을 엿본다! 만능 엔터테이너 B의 야심찬 도전! 세계를 정복할 빈티지 트레디셔널 캐주얼! 아니 왜 이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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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두 분 진짜 좋으신데 나는 아 저도 아...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이분은 남녀노소 그럼요 모든 국민이 다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네. 전 정말 이걸 제 결혼의 최고의 선물로 받도록 할게요 연기는 연기 제작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는 노래 얼굴이면 얼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말 멋 쓰러진 청년입니다. 우리 B 네. 정규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 실력으로 헐리우드 찬사를 받은 만능 엔터테이너 B. 그가 이번엔 멋진 패션 감각으로 대중 앞에 나선다. 남녀노소 모두가 선망하는 그날의 캐주얼 믹스앤매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패션의 스타로 떠오르는 정지훈의 남다른 패션 감각. 지금 공개합니다. 아우 고마워요. 아우 이게 웬 선물이래요. 아우 정지훈 씨. 정지훈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하영이 슈퍼맨인 거 여러분 처음 보시죠? 나 죽인다 무슨 줄 알아? 나는 역사 못. 어머 그럴게요. 아니 나는 끝내 앞을 서 있을 거야. 아우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소름이 지금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테스팅하고. 그래서 이렇게 쇼룸에서 막 저희가 그럼 저희가 가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 그냥... CEO가 부담스럽다고 하셨다는 정 사장님? 저는 지훈 씨 아니요 친구 자기가 더 좋다 사실 네, 나는 네. 이렇게 또 옷까지 네. 런칭을 하셨어요 네. 뭐 특별한 계기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뭐 런칭을 하고 뭐 대단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입고 싶은 옷 그냥 입고 싶어서 이제 옷을 만들어 보는 거지 막 거하게 무슨 뭐 CEO다, 뭐, 옷을 만든다, 사업을 한다, 저는 제가 뭐 사업을 하진 않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이제 저는 이 일에 참견을 하는 그러니까 멋진 조수 역할이지, 아~ 제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 네. 그럼 정찬견 씨라고. 정찬견 씨가 오늘. 저는. 요청 소개해드리네요. 네, 저는 이 회사에. 저는 이 회사에. 조언자. 네, 막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쇼룸 안에 있는 모든 옷들에 우리 정지훈 씨의 센스와 입김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제가 좀 많이 참견을 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기준선을 잡았던 건 특징적인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 같이, 그러니까 어디 뭐 놀러를 갈 때나 아니면 뭘 할 때나 좀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만들어 입고 싶은 옷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만들어 입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입고 계시는 것도 지금은 왜 만들어 입고 싶으셨어요? 이 로켓은 지금 네. 이 65의 심볼 마크죠? 네 그렇죠 네 심볼인데 이제 이 로켓은 또 의미가 이제 어쨌든 지구 끝까지 올라가라는 그렇죠 네. 야 좋은 바람이야 그 옷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그 한윤 선배님은 네. 그냥 한마디 해보고 싶었어요. 왜요? 저한테요? 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니, 혜미 씨 어디서 그렇게 또 가슴속에 숨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말을 들으니까 정지훈 씨 안무가 그대로 나오네. 숨을 못 쉬겠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안무가. 이렇게 센 언니가 여기서 수줍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옷을 네. 보시면 네. 이게 되게 일단 노멀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입을 수 있는 네. 좀 편안한 옷들을 많이. 그리고 요거는 로고 지금 심벌이 어떤 거죠? 아,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게 제가 원래 또 이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 좋아하는데 마침 저희 디자인 팀에서 이런 이 좀 귀여운 심벌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강아지가 저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약간 흑인 가발이죠. 흑인 가발. 요 머리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거 나 저기 막 어디서 봤어. 한번 해볼까요, 정지훈 씨? 예? 이게 뭐죠? 아 이게 산토끼. 예.
그렇게 할 일 잡자에서 정지훈 씨가 너무 재미있게 또 이제 빈티지 트레디셔널이라 또 약간 네. 빈티지스러운 티셔츠 라인이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괜찮게 커플 티로도 즐겨볼 편하게. 수 있고 커플 티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컨셉도 이제 유니섹스니까 네. 네. 이제 남녀노소 같이 둘 분 다 이렇게 둘 다 입을 수 있는 성별의 차이가 없이. 어? 예,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은 커플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연색이 어디서나 커플이야. 곰인데 네. 그냥 이렇게 대보면서 곰을 봤어요. 근데 그건 혹시 옛날에 풀하우스에서 네. 송혜경 씨가 곰 세 마리가 이래서 그런 걸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일 네. 느낌이 닮은 거는 당신이야. 곰 세 마리 한번 해봐. 송혜경 씨 대신. 송혜경 씨가 한 건데. 곰 세 마리가 한지. 정규 씨 표정이 안 좋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왔던 그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제가 네. 한 프로에 나왔던 그 장면을 좀 본따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네. 돼요. 지윤 씨보다 조금 더 뒤에 나왔던 거잖아요, 여러분. 예. 네. 네.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입고 네. 나오셨네. 정지윤 씨가 네. 직접 골라주시는 네. 옷들을 저희들이 한번 입고 변신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럴 영광. 아니요. 싫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아니요. 저는 네. 그래서 이미 네. 좀, 아, 저희 디자이너분들도 그렇고, 어울릴 만한 옷들을 많이 생각을 해놨어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또 추천해드릴. 저한테. 아이쿠야, 우종환 씨. 정재윤 씨가 우종환 씨에게 그래요. 네. 골라주신 옷이에요. 네. 한번 과감하게. 네. 그리고 이거는, 네. 네. 아, 김준 선배님. 네. 저를 위해서 우리 지윤 씨가 직접 와주셨어요. 안 맞아도 입을게요. 네. 어떻게 해서도 꼭 입을게요. 허 세상에. 네, 한인 선배님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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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카라 부분이 되게 디테일이 있는 거고. 네, 더블로 돼 있어요. 네, 디테일로. 네,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내릴 수 있고. 여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타이로. 네, 보타이를 해서 뭔가 좀 포인트를, 위치를 좀 자세한 거는 입고서 우리 정지윤 씨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리 정지윤 씨가 직접 골라주신 의상을. 네. 저희들이 입고 변신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안 맞아도 저는 끼어들라니까요. 네, 내가 꿈쩍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야, 누나가. 변신? 정지훈의 감각 추천. 김효진의 러블리 캐주얼 룩. 하리라인이 날씬해 보이는 스트라이프 셔츠와 스노우 워싱된 미니스커트에 서스펜더를 착용.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 비가 선택한 우종환의 댄디 캐주얼 룩. 자연스러운 빈티지 워싱이 돋보이는 청바지에 깔끔한 피케 티셔츠와 보우타이로 마무리. 열심을 사로잡는 댄디한 스타일 완성. 정지훈이 제안하는 하영이의 보이시 캐주얼 룩. 무즈핏의 편안한 화이트 티셔츠와 체크무늬 크롭 팬츠를 매치. 시크한 매력이 느껴지는 보이시한 캐주얼 룩으로 변신. 저희들이 정지훈 씨가 골라주신 네. 옷을 네. 네. 이렇게 좀 소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 하은 선배님 예. 추천해드린 이유는 예. 죽기는 아, 제가 하나 그냥 입었어요. 네. 지방대로. 네. 네. 아 근데 너무 예. 잘 어울리시고 왜냐면 예. 일단 워낙 몸매가 네. 그 정말 너무 이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그 떨어지지 않잖아요. 아 네. 어우 떨어진다 네. 그러면 서운하죠. 예. 네. 아 몸매가 너무 예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좀 타이트하면서 편안한 옷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체크는 늘 유행하는 스타일이고 그쵸?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좀 맞춰봤고 네, 되게 예뻐요. 네, 그래서 편안하고 활동하기 좀 편안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팀은 그 폴클레이 작품이어서 좀 활동하면서 좀 클래식하게 이제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좀 추천을 해봐드렸던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아줌마 대표로 얘기를 드리면 좀 젊은 층 저걸에서 허리나 이런 데가 너무 바타서 좀 입을 때 여기 살이 좀 나온다든가 그런 거 제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낭낭하고 레이온 소재 같은 게 들어있어서 되게 편안하고요. 이쪽이 이제 둘레가 조금 저는 좀 살집이 워낙 많잖아요. 퉁퉁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베스트로 살짝 고기를 감추는 센스 조금이나마 날씬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디테일도 예쁘다. 네, 예, 예. 너무 예쁘죠? 지금 저는 이렇게